소비자 위해방정책과 임현진 사무관입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바라는 안전한 온라인 구매 환경 조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1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 포럼을 3월 28일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이 참여해 온라인에서의 식품의약품 등의 유통 현황과 피해 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비자 구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 유통 현황 및 전망, 표시광고 분야 소비자 보호 시책 및 불법 사례, 피해 및 구제 사례로 본 안전한 온라인 소비 환경이며 패널 토론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매월 식의약 안전 이슈 및 정책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각계 각층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